인생이란 여러 갈래의 길과 같다. 시원스레 뚫린 듯 하다가도 이내 막다른 길을 만나기도 한다. 사회생활을 앞둔 은진 씨가 4대에 걸쳐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일을 찾아 나섰다. 네, 요새는 저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업을 잇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가업을 잇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의 의미와 그다음에 가치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서남쪽,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리면 닿을 수 있는 오늘의 여행지는 충청남도 예산이다. 예산군과 당진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예당평야. 이곳에서 나는 황금쌀은 예당호의 맑은 물과 황금벌판의 기름진 땅에서 일구어진 품질 좋은 쌀로 이름이 높다. 충청남도 북서부 지역의 중심인 예산. 충절의 고장이라 불리는 이곳 예산에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의 옹기공장. 이곳에서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산 옹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황충길 씨를 만났다. 창업주인 증조부 황춘배공이 전국 최고의 흙을 찾아 떠도는 옹기장이가 된 후 3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황충길 씨는 국가가 지정한 명장이다. 명장이란 그 분야에 있어서 따를 리가 없는 최고의 반열을 의미한다. 옹기 명장 황충길 씨가 생각하는 옹기란 무엇일까? 옹기는 정말 그 한마디로 어머니를 상징을 합니다. 옛날부터 예, 물독을 해서 그 썼다든지 또 장독을 예, 장을 담아서 장이 잘못되면은 이 장독이 잘못됐을까 담은 사람이 잘못됐을까 너무나 신경을 쓰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예, 옹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줄여서 옹기는 어머니의 상징이다. 옹기는 어머니다. 빛나지도 돋보이지도 않지만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풍상을 견디며 지극한 정성으로 닦고 또 닦으며 정한수 한 사발에 빌고 또 빌으시던 옹기는 그리웁니다. 옹기는 어머니의 신전이다. 사람을 굉장히 무시봐요. 옹기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어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고 에, 인간 그 차별을 하거든. 용기를 배워서 방한 칸 얻을 힘만 있으면은 떠난다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제 목적이 옹기하고는 적성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4대를 이어온 옹기 집안답게 집안 곳곳에 옹기가 지천이다.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조선 말기, 옹기장이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였고 황충길 씨는 옹기가 죄인들이 만드는 거란 세상 인식이 싫었다. 17 나이에 옹기를 배운 황충길 씨는 옹기를 지어 홀어머니를 모셨다. 집안값만 마련하면 옹기장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겨 그만둘 수가 없었고 그제서야 옹기 만드는 일은 하늘이 이미 자신에게 정해놓은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만드는 이 정성을 아주 그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은 여기 이 내가 만든 이 제품에는 내 혼이 여기